하이젠바둑 이단들의 대국을 먹게 해보겠습니다. 흑 대국자가 8,800판가량 둬서 11승 8패를 기록 중이고요. 현 단급 11승 8패, 그리고 백 대국자는 16,500판가량 둬서 현 단급 19승 13패를 기록 중입니다. 걸쳐가서 가장 간단한 구정석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백이 이쪽으로 뛰어들었는데, 보면 초중급자분들의 경우 이렇게 걸치는 방향이 두 군데가 있을 때 오히려 더 좁은 쪽으로 걸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마도 흙이 이쪽을 지키게 되면 좀더 확실하게 집이 되기 때문에 흙의 집 모양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는 것 같은데 이건 좋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쪽에 흙이 집 짓는 걸 방해해도 흙은 반대편에 결국 집이 생겨요. 그리고 이 백은 원래 1입3전으로 세 칸까지 벌려가야 되는데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두 칸까지밖에 못 벌려가기 때문에 아직 확실하게 근거를 확실하게 살아있는 모습도 아니고 계속해서 공격당할 여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좋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걸쳐갈 때는 넓은 쪽에서 걸쳐간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넓은 쪽에서. 좁은 쪽에서 걸쳐왔고 아까처럼 흙은 입구자로 붙여서 공격을 하는 게 좋은데요. 그냥 지키고 두칸 벌리니까 나중에 흙이 후수로 이쪽을 지켜야 되잖아요. 이렇게 변의 한 중간에 어정쩡하게 벌려가는 수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고요. 지금 이쪽이 소목이기 때문에 눈목자 정도로 지켜서 귀를 확실하게 지켜두는 게더 좋습니다. 이렇게 이쪽도 확실하게 지키지 않고 또 이쪽도 확실하게 지켜지지 않은 거라 좋지가 않은 행마고요. 이쪽으로 오니까 벽에 붙였고 여기서는 이쪽 옆으로 늘어서 이제 뻗어야 되는 자리고요. 이렇게 두니까 벽이 모양이 약간 무너졌습니다. 그냥 일단은 이런 식으로 둔 다음에 그냥 한칸 정도 뛰어나가서 알기 쉽게 흙의 포위망에서 벗어나는 게 좋았습니다. 이걸 이렇게 두게 되니까 지금도 이렇게 늘어서 막아야 되고요. 보통 빈 삼각 모양은 웬만하면 피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두고 이제 계속 근데 백이 곤마로 쫓기게 되기 때문에 좋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 돌을 살리긴 살려야죠. 네, 이렇게 막으면 흙이 곧장 끊었으면 백이 아주 곤란했습니다. 이걸 이렇게 뚫을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잡혀버리니까 이것까지 같이 잡히죠. 백이 잘안 되는 모양이었고요. 끊어갔으면 백이 곤란했는데 일단은 흙이 이쪽을 위쪽을 젖혔고요. 지켜놓고 백도 약간 여유가 생겼는데 여기서 여기는 무조건 지켜놔야 합니다. 끊기면 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 지키고 또 나중에 여기 꼬부리는 게 선수니까 꼬부리고 이럴 때쭉 빠지면 살 수도 있잖아요. 근거하고도 관련된 아주 중요한 자리였어요. 근데 이걸 지키지 않고 이렇게 지켰는데요. 선수로 지키자고 한 거지만 이거 나중에 흙이 들여다보는 게 선수가 돼버리면 백의 근거가 하나도 없어지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백이 이걸 두점머리를 이렇게 스스로 얻어맞는 건 아주 좋지 않고요. 지금 이 백안점은 흙의 튼튼한 돌에 붙어있고 아무 역할도 하지 않기 때문에 패석입니다. 쓸모없는 돌. 그러니까 이건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백은 얼른 이 돌이 흙의 포위망에서 벗어나서 심하게 공격을 당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넓은 방향으로 한칸 정도로 뛰어나가줬어야 합니다. 이걸 계속 좀 신경을 쓴 행마고요. 갑자기 또 이쪽을 두다가 일이 또 뛰어들었어요. 곤마를 하나를 더 만든 셈이 됐죠. 여기서 흙이 이거 선수하니까 백이 잊지를 못했어요. 이으면 또뭐 이런 식으로 공격당하거나 이런 식으로 공격당하면 심하게 공격당한다고 생각했는지 보강을 했는데 이게 일단은 큰 자리고요. 이걸 버리기로 생각을 했으면 나머지 돌을 자세를 갖춰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그랬는데 또 이렇게 젖히니까 계속해서 끊어지는 약점이 남아서는 백의 모양이 좋지가 않아요. 이렇게 되니까 계속 끊기는 약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러고 지켰는데
끊기니까 여전히 또 여기 단수치거나 양단수 같은 게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지켜서 살았는데 이 부분에서 백이 한게 겨우 두집 내고 딱산 거밖에 아무것도 한게 없어요. 이 끊기는 약점도 남아 있고 그래서 여기서 백이 크게 망했고 이제 흙이 많이 우세한 국면이 됐습니다. 끊어잡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도 이렇게 둘 거라면 이쪽을 둘 거라면 그냥 눈목자 정도 날일자나 눈목자 정도로 지켜두고 흙이 벌릴 때뭐 뛰어든다든지 하면 됩니다. 뛰어들거나 삭감을 하거나 지금은 이쪽 중앙이 좀 너무 허술하기 때문에 호구 정도로 지켜서 중앙을 보강해 둬야 했습니다. 흙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좁은 곳으로 뛰어들잖아요. 아까 백도 그랬듯이. 근데 이러면 안 되고 넓은 쪽에서 둬야 하고요. 지금도 백이 이런 식으로 상대가 좁은 곳으로 뛰어들면 입구자로 붙이고 지켜서 공격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협공을 하니까 이 돌이 중복 형태잖아요. 한 칸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기본 정석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좀더 낫고요. 이 상태에서 이게 여기까지가 기본 정석인데 거기서 백이 여기를 한 칸으로 둔 형태잖아요. 여긴 두더라도 이제 두 칸으로 둬야 되고요. 또 급한 자리가 있다면 굳이 여기를 안 둬도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백이 이제 뭔가 그 선택을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 밀었는데 이것도 상당한 악수예요. 여기는 백이 나중에 혹시 이쪽 모양이 아주 크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둬서 모양을 키워가는데요. 지금은 이쪽에 흙이 확실하게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백이 이쪽 모양을 크게 키워가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가 나올 리도 없고요. 이런 부분에선 이쪽 모양을 키워가지 않는다면 백이 만약에 이 부분을 둔다면 이쪽에서 다가오게 됩니다. 여기 둘러싸는 것과 여기 들여다보고 이을 때 연결해오는 이런 수를 맛보고 이제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고요. 이때 백이 뻗거나 끊어갈 수 있고 또는 백이 들여다보는 수를 선수로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 치받고 손을 빼기도 합니다. 그러지만 백이 이쪽 모양이 좋아졌고 튼튼하고 또 이쪽도 어느 정도 봉쇄가 된 모양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식으로 백이 만약 이 부분을 둔다면 백은 이런 식으로 두는 게 좋습니다. 그랬는데 밀어가고 두 칸을 뒀는데 역시 여기는 급한 자리가 아니고요. 중앙으로 손을 돌려야 했습니다. 지금은 누가 먼저 중앙으로 손을 돌리느냐가 아주 중요한 장면인데요. 흙도 여기서 또 중앙을 두지 않고 이쪽을 뒀는데 역시 너무 그 상대의 집 생기는 자리에 너무 민감한 면이 있어요. 어차피 상대가 돌을 적당히 투자해서 적당한 집이 되는 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어차피 돌을 투자한 곳에는 집이 생기기 마련이고 아주 능률적으로, 그러니까 뭐한수 뒀는데 아주 큰 집이 생길 것 같다. 그런 집은 먼저 견제를 해야 되죠. 근데 이 모양은 이제 그런 모양은 아니었고요. 흙이 중앙으로 왔어야 했고, 백도 여기서는 이제 좀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흙을 차단해서 공격을 노리는 게 좋았습니다. 입구자 행마는 보통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죠. 느린 행마라서. 지금도 흙이 중앙 쪽을 이제 둘 모양이고요. 만약에 두더라도 여기가 아니라 여기는 이미 이제 서로 간에 중요하지 않은 자리입니다. 백이 뭐이 정도로 모양을 넓혀도 별게 없으니까. 이거에, 이한 점의 안위를 생각한다면 이쪽하고는 잘 연결이 안 되니까 좀 가벼운 행마로 이렇게 지켜두는 게 좋습니다. 또 이쪽하고의 어느 정도 연결성도 보고 있고. 근데 이걸 두니까 흙이 애초에 여길 지킨 다음에 밭전자로 행만 셈이 됐잖아요. 그리고 백이 거길 밭전자를 째고 나오는 모양. 그래서 이 형태가 이 돌이 아주 이상한 위치에 가 있는 그런 형태가 지금 돼 있습니다. 백이 하나 밀어두고 이제 결국 중앙 쪽으로는 백이 먼저 손을 돌렸어요. 흙이 이 돌이 아직 이제 확실치 않으니까 이 돌의 공격을 통해서 흙 모양을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느 정도 흙도 타개가 되는 모습인데요. 백이 여기까지 둬서 지금 살았고요.
뻗고, 저도 좀 한간 뛰는 게좀더 가볍고요. 여기서 흙이 이제 좀 백한테 추격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수를 뒀어요. 이렇게 상대가 강하고 내가 약할 때는 젖혀가시면 안 됩니다. 끊겼을 때 불리한 싸움이 될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뻗거나 한 칸을 뛰었어야 됐고요. 백이 끊어오니까 바둑이 약간 복잡해졌죠. 이때 흙이 여기 뻗은 게좀 패착성이고요. 여기를 패착성은 아닌데 아무튼 좀큰 실착입니다. 여기서는 일단 백이 여기 뚫고 나오는 자세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약점을 흙이 이렇게 둬서 효과적으로 보강을 해두고요. 이쪽으로 연결하는 것과 이쪽으로 이제 뭐 백이 이런 쪽을 이렇게 차단해 오면 이쪽으로 뛰어나가는 이런 거를 맛보기로 했어야 합니다. 여기를 지켜놨어야 하고요. 이쪽을 두게 되니까 백이 이걸 뚫어서 정말로 이제 일이 좀 커졌습니다. 흙이 급해졌고요. 흙이 이거의 모양을 어떻게 잡아 나가야 될지가 상당히 애매한 상황이라 지금 같은 경우는 차라리 이 돌을 버리는 걸 선택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돌을 버리고 두는 편이 이랬으면 여전히 흙이 집으로 많이 앞선 국면이에요. 이걸 이제 버려야 하는데 그걸 잘 못하죠. 버린다는 발상을. 그래서 결국 이렇게 모양 사납게 막아가지고 살리자고 했고요. 백이 빠져나가고 단수를 치니까 지금 흙이 계속해서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걸 살리자고 해버리니까 이제는 덩치가 커져서 버리기도 힘들어졌죠. 그래서 결국 흙이 이렇게 뒀는데 지금 살리자고 하면 이거밖에는 없는데 모양이 상당히 좀 좋지가 않죠. 이런 식으로 둬야 되는데 이걸 뒀을 때 이제 백한테 결정적인 찬스가 왔습니다. 백이 처음으로 어떤 바둑을 역전할 수 있는 이서는 이제 쌍립의 급소라고 하죠. 이 자리를 뒀으면 이흙 7점이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백이 이걸 발견하지 못하고 이쪽을 뻗었고요. 네, 흙이 여기를 두면서 이제 이 백세점이 약해졌잖아요. 이래서는 이제 흙이 바둑이 또 풀렸습니다. 위기에서 벗어났고 이래서는 백이 어디 역전의 실마리를 찾기가 힘들었을 텐데 여기서 이제 백이 돌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이런 식으로 둬서 이렇게 해서 살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기를 그냥 따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살려야 되는데 이거는 흙이 쉽게 타개가 되잖아요. 이거만 타개가 돼버리면 백이 집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랬는데 이걸 두고 이제 백이 여기를 두지 않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흙이 여기서 흙이 돌을 던졌어요. 갑자기. 그래서 지금은 백이 곤란한 상황인데요. 흙이 그냥 빠져나왔으면 백이 곤란했습니다. 이건 거의 백이 던져야 되는 상황인데요. 흙이 던진 이유가 아마 수익기를 착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기서 흙이 수익기를 이렇게 그 단수를 쳤을 때 흙이 나가고 백이 나갔을 때 이걸 이어야 된다고 수익기를 한것 같아요. 아마도 이렇게 이어야 되고 그러면 흙이 축으로 잡히잖아요. 이 수익기를 하고 흙이 돌을 던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걸 이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건 중요한 돌이 아니라. 그래서 흙이 이렇게 끊어버리면 결국 백은 이제 다음에는 흙을 축으로 몰아갈 수가 없으니까 이 끊는 수 때문에 흙이 나가면서 백이 단수가 돼서 결국 백은 따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흙이 이렇게 잡으면 백에 한계 없죠. 이러면 이제 백이 던져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흙이 아까처럼 이걸 이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축으로 잡혔다고 착각을 하고 돌을 던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둑은 백이 초반부터 좀 실착을 많이 범하면서 흙이 크게 앞서 나간 바둑이었고요. 중앙에서 조금 젖혀가는 바람에 약간 추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을 했는데 그래도 흙이 비교적 타개가 잘 됐고 다만 이제 이 부근에서 흙이 끊었을 때이돌 이수가 패착이 결국은 패착이 됐다고 할수 있는데요. 또 패착이 될수 있는 그런 수였고 결국 백이 여기를 뚫으면서
흙 모양이 무너졌는데 그때 이걸 넉점을 버려버리기로 생각하고 여기를 연결했다면 알기 쉽게 흙이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버린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모양 좋지 않게 빈상각으로 막으면서 덩치가 커져서는 결국 백이 쌍립자리 급소를 뒀으면 바둑을 끝냈는데 그걸 또 놓치고 빠지면서는 흙한테 기회가 왔는데 이 부분에서 흙이 그냥 빠져나오면 되는데 흙이 좀 축을 착각하면서 돌을 던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걸칠 때 절대 이렇게 좁은 쪽 변에서 걸치지 마시고 넓은 쪽 변에서 걸쳐 가시고 상대가 좁은 쪽 변에서 걸쳐 오면 입구자로 붙인 다음에 지키시기 바랍니다. 귀를. 그래야 상대가 걸리더라도 계속해서 공격당하는 모양이 되고요. 그건 이제 이 좁은 곳에서 걸쳐왔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하지 않은 돌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백이 처음에 이거 한점 그냥 버리고 이거는 중요하지 않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한 칸을 뛰어나왔어야 했는데 계속해서 이 돌을 살리려고 하면서 이렇게 쌈짓뜨고 살게 되면서 백이 바둑이 아주 안 좋아졌고 흙도 이쪽에서 수익기 착각을 한게 이게 백이 단수 쳤을 때 이걸 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중요하지 않은 돌인데 그렇게 해서 순간적으로 착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바둑에서 중요한 돌과 중요하지 않은 돌을 잘 판단하시면서 바둑을 두시기 바랍니다.